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 생활 야수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무슨 아이스크림이냐고요? 광고 영상이 아닌데 마녀가 아이스크림을 준비했다니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 녀석이 내 이름으로 보험을 더든 거 아니야, 이거? 유병자라서 보험 들기도 쉽지 않을 텐데. 티코라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이렇게 상자 포장으로 팔고 있고요. 15개 한 포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벌써 하나는 먹었네요. 개별 포장 하나하나마다 글씨가 적혀 있어요. 와우, 멋진데. 맛있게 먹어. 안녕, 친구 사이다. 화내지 마. 저는 그냥 맛있게 먹어를 택하겠습니다. 성분 같은 걸 한번 봐볼까요? 영양 정보. 한 봉당 75kcal. 나트륨 1%, 탄수화물 2%, 당류 5%. 지방 9%, 포화지방 23%, 콜레스테롤 2%, 단백질 2%. 한 봉당 그렇다라는 거고요.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먹기 좋은 사이즈고요. 마녀가 딱 하나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사이즈가 두 개를 먹기 쉽게 생겼는데, 하나만 먹어. 더 먹으면 죽어라고 하는데, 이게 중의적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많이 먹으면 빨리 죽는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많이 먹으면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제가 말은 잘 들으니까요. 하나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라는 아이스크림 티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작고 귀여운 티코. 예전에 티코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티코의 빈자리를 이 아이스크림이 채우는 것 같습니다. 마녀가 요즘 이 아이스크림에 빠져서 요걸 자주 먹는다고 해요. 하지만 집에다 사놓고 먹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끔 친정 갈때 친정에서 실컷 먹고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거죠. 한번 먹어볼까요? 오, 진짜 어여쁘게 생겼네요. 어여쁘게 생겼어. 쏙한 입에 집어넣어서 먹는 아이스크림인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고급 아이스크림 맛인데요. 이걸 사이즈만 조금 키워서 막대기 있잖아요. 그거 키워서 팔면 이거 3,000원, 4,000원 나가는 그런 아이스크림 맛인데요, 이거. 어, 야, 이거 빨리 하나 꺼내고 바로 반납했는데 나머지는 야, 이거 반납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죽을 뻔했는데. 어우, 이거 기가 막힌데요, 이거. 맛있다. 지금 이 아이스크림에 초코가 묻어 있는데, 이 감싸있는 초코가 이 아이스크림이 작기 때문에 좀만 더 두꺼웠으면 바스락거리는 그 맛이 좀더 달랐을 것 같고,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초코맛하고 아이스크림 맛이, 아, 기가 막힌데요? 아름다운데. 근데 양이 적어서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배스킨라빈스에서 살수 있는 제일 적은 양의 아이스크림을 사도 나는 당뇨니까 두 숟갈만 먹겠어. 그리고 두 숟갈이 먹어지나요? 끝까지 다 먹어질 텐데, 이거는 한 포장이 저렇게 조그마하니까 저같이 이렇게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은 간신히 절제할 수 있겠어요. 포장 조금만 더 컸으면 저도 좀 위태위태했던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저는 아내가 마녀라서 그래서 절제가 더잘 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여름 다 지났는데 무슨 아이스크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 당뇨 안 걸렸을 땐 가을이고 겨울이고 없습니다. 아이스크림만은 또 입가심하는 게또 없잖아요. 이제 못 먹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아이스크림도 한번 먹어봤고요. 이제 혈당 변화 한번 보시죠. 잘 먹었습니다.